다르게 살자. 맞아, 편하게 합시다. 우리가 담당하면 깡패인 줄 알아요. 나랑 사귈래? 야, 우리 그 연애나 하자. 갈비탕 8,000원. 소불고기 5,000원. 아, 난 소금 좋아요. 간장도 좋고, 아, 고추장 다 좋아요. 형! 야, 열심히야, 열심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처음 보지, 우리 이호철 씨. 어머, 안녕하세요. 잠깐만, 네가 동생이지? 제가 85년. 저 83년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동생이네? 누가? 진짜? 안녕하세요. 잘생겼네, 진짜로. 잘생겼지, 아유. 진짜. 말로 키가 쉽지 않지. 키 엄청 크다. 등치도 크고. 아. 머리숱도 많으시고. 아, 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아이고. 잠깐만, 뒤로 당기도 되니? 네, 널 당기십시오. 많았습니다, 지금. 널널합니다. 예, 이만큼 제가 뒤에 자리 전혀 안 남았는데. 아니, 많이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 그거보다 낫지, 저거는. 땡기셔도 돼요. 목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그러면. 오. 야, 나 진짜 오. 형, 나 근데 생각보다 불안해서. 오, 불안한데. 잠깐만.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출발. 자, 이게 밝은데 나오니까 우리 호철님이. 땡미로로 엄청 잘 보여. 계속 보면 좀 위험하다. 이거 엄청 애기상이다. 가시기 전에 일단 드스를 좀 들렸다 가시죠. 드라이브스루 한번 들렸다가. 드라이브스루가 뭐예요?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그 스길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거. 아니, 발랫비 없어. 그냥 달려. 그냥. 왜? 발랫비 없어. 그냥 달려야 돼. 아, 주차하는 거야. 그냥 따라서 들어가면 되고. 그 맥드라이브 같은 거. 네, 그런 건데 여기 커피나 한 잔 싹 하면서.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가겠다고? 아, 여기 커피집이 있네. 틀 때 저렇게 틀면 안 된다, 저렇게. 와, 나 형 나 날 것 같은데.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와, 이젠 자동차를 타고. 아, 나 내 차로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시켜 먹는 분이 많구나. 저희 호철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아니야. 지금 되게 기분 좋은 상태예요. 이 백미러로. 지금 뭐 먹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먹을지. 아니, 근데 이 백미러로 보니까 이 생각하는. 이제 들어가야 돼. 뭐 드실 거야? 뭐? 지나간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좀 지나간 거 아니에요? 뭐 드실 거야? 지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하는 거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 다시 돌아야 돼, 그럼. 주문을 안 하고 그냥 주문이 지나가세요. 주문 받는 데가 없어. 아, 여기 금방 지나갔어. 그 판때기 뭐야? 아, 그냥. 진짜? 그 마이크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 그 마이크. 한 번도 주문해본 적이 없어. 다시 돌려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해본 적이 없. 다시 한번 도세요. 근데 여기 조금만 한다. 내가 알려줄게. 자유전화면 돼. 그럼 다시 10분 또 가야 되나 아까처럼? 10분은 아니고. 갈비탕 8,000원. 우와. 소불고기 5,000원. 아직 아니야. 지금 저분이 하시지? 저기. 아, 여기 아닌가? 아니야. 형 뭐 먹을 거야? 나 그냥. 형 뭐 먹을 거야? 나 그냥. 드디어. 아이스 아메리카. 아, 저렇게 말하지. 이거 뭐 파는 데야? 커피지. 커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음료수. 블랙 와플 치프로 크림 프라푸치. 와, 저건 거의 식사용인가 보다. 뭐냐? 영어를 몰라서 제가 블랙밖에 모르겠어요. T는 뭐고 G는 뭐고 V는 뭐지? T가 빅토리아? VIP인가? G는 뭐지? G 그란데.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T는 뭐죠? B이 V. B.I.G가 빅이라고요? B.I.G 아니야? 빅 사이즈가 빅이야. 빅은 B.I.G잖아. B.I.G예요? 아니 V. V는 뭐야? V가 제일 비싸. 아니 여기 회원은 V.I.P는 7,100원 맞는데 V.I.P는 더 V.I.P도 비싸게 받으면 안 돼. 저희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서 저희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 3개 통일할게요. 감사합니다. 저거 생딸기 아니에요, 저거? 생딸기 들어가는 거 저거 맛있던데. 나 몰라. 아, 좋아요. 큰 거 시켰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수증 버려주세요. 야, 영수증 버려주세요. 야, 여기. 아까 멋있지 않았어, 방금?
내가 샀는데. 받아 받아 받아. 감사합니다 스님. 이것. 사람 잠시만. 형 먹어 먹어. 나는. 난 잠깐만. 나 먹을 거. 여기 꽂는 거 없나 이거? 그럼 그런 거 없어. 아, 여기 놔둘게 주세요. 아 거기다? 안 먹을게요. 네, 일단 여기 놔둘게. 안 먹을게요. 드실만 하세요 근데? 생 과일 나와요? 못 마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지. 야 킨텍스 나 옛날에 SBS 가요대전 MC 볼 때 킨텍스에서 봤어. 나 그때 산다라박 씨랑 그때 시경이 형이랑 MC 봤을 때. 산다라 누나. 뭐? 어머! 갑자기. 아 그런데 산다라 씨가 누나네. 어머 너무 더 상상한데. 아니 내가 형인 거보다 산다라가 누나. 우와. 어 그럼 산다라 만나면은 산다라 누나. 누나. 세상에. 세상에. 와. 아니 너무 어떤 거 안 된다고. 저 다이어트 한 이틀 됐어요 지금. 다이어트? 아 식단만. 지금 몇 킬로예요? 지금 아까 쟀을 때 132킬로. 저 세상에. 3킬로 빠졌어요. 3kg 빠졌어요? 네. 와, 나 3kg 빼기 엄청 힘든데 지금. 저는 뭐 맘만 먹으면 이틀이면 빼죠. 내가 지금 65kg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신동네에서 쟀는데. 저 반이네요, 다. 넓게 돌아, 넓게. 어, 바로 너 바로 들면 안 돼. 좀. 넓게 돌래 계속. 저기 자리. 넓구만. 근데 이거 차 조금해서 이거 주차 너무 쉽겠다. 야, 조심. 이거 알지? 응? 아니야 그거? 아, 야 그거는 해서. 멋있긴 한데 오르가 야 오른 자세는 아니야 오른 자세는 싹 이렇게 해서 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딱 이렇게 해서 오 깜짝이야! 아이씨! 뒤로 이렇게 하고 무지 않고 뒤에 도처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뒤에 봐야 되는데 어 잠깐 발음 좀 두 시간이나 타고 왔어? 우와! 어 형 공기 너무 좋아! 원이 형! 어 형 내려봐 왜? 형이 그러면은 밥 먹으러 할 때까지 형이 운전해봐. 그래, 네가 그게 낫겠다. 아니야, 내가 많이 불안하긴 했는데. 어? 긴장을 많이 하죠.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야, 바르게 살자. 지금 왜 있지, 근데? 야, 비석이? 바르게 살자. 호철이가 읽으니까 너. 아,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비석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있길래 가자. 어, 저거 풍경 좋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이게 물가에서 이렇게 먹어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어. 아 여기는. 어. 네. 어 근데 아니. 네. 어 근데 아니 이렇게 네, 또 마주 보니까 또 반가워요. 아 잠깐만. 아니, 또, 아니 이게. 안 보고 얘기할 때랑 보고 얘기할 때 막상 앞에 보니까 딱 그때 달라? 어, 못 보겠다. 이거 은근히 그건 감성적이야. 좀 혼자 영화 볼 때는 우는데 안 있을 때 안 그래요. 영화 볼 때 울어요? 혼자 있을 때 울는데 야, 맞으면 편하게 합시다. 맞으면 편하게 합시다. 호칭 정리를 해야지 이제. 야, 맞으면 편하게 하세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맞으면 편하게 하 있어. 그러면 아기 때 사진 혹시 있어? 아기 때 사진? 아기 때는 20대 중반인데 중반이 저렇게 20대 중반인데 최고 살 많이 쪘을 때 최고 살 많이 쪘을 때 우와! 중반인데 아 진짜 우와! 20대 중반 때 27? 그럼 나 말 편하게 할게 잘 알고 있네 아 예 말 아, 편하게 합시다 형님 편하게 하겠다는 말을 지금 한 10번 한 것 같다 어 나왔다 장어다 아, 난 소금 좋아요. 간장도 좋고, 아, 고추장 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맛있겠다. 형, 먼저 이거 꼬리. 꼬리, 아, 드십시오. 저는 쓸데 없습니다. 꼬리는 뭐 나는 쓸 데가 있니? 꼬리 원래 막둥이부터 챙겨줘. 아, 막둥이. 네. 막둥이라니까 이상하다. 약한 건가요? 향으로 계속. 아니까 김치 먹을 때는 잘 먹겠습니다. 밥 먹을 건가? 아 맛있겠다. 어 맛있다. 응?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맛있겠다. 형 이상하게
적응이라 그러나? 아 뜨거. 어 맛있다. 그러면 꼬리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저요? 우리 호철이. 20살인가? 21살인가? 15년? 이야. 와. 너무 오래됐는데? 또 아직 나이가 30대인데 그래도 좀 데이트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없냐? 이게 만약에 그런 여성분이 하고 연락하다가도 내가 귀찮아서 안 해. 귀찮아서? 언젠가부터 진짜? 연락하는 것부터 귀찮아. 어그 차이네들이 하는 말들이야. 내가 찼다고 그러면서. 아니야. 아니, 그러면 마지막 연애를 네. 얼마나 만났어? 아, 제가 세 달? 그리고 아예 못 만나. 어머 사실상 못했을로네. 근데 제가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 혼자서. 20살 때부터 혼자 살아가지고 마산에 살다가 부산에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대구에 살다가 서울에까지 오는데 1년마다 이사를 다니니까 좀 누굴 만나기도 그랬어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을. 아니 이사를 다녀도 귀리 불이 붙으면 뭐 이사를 어디를 가도 그러는 거 아닌가? 불은 안 붙더라고요. 불은 안 붙더라고요. 불이 안 붙었구나. 아니, 불이 안 붙더라고요. 불이 붙어야 돼. 제가 손 잡는데 한 달 걸렸어요. 네? 한 달? 손 잡는데 한 달 걸렸어요. 아니 엄청 생각보다 엄청 순수하고 앉잖아요? 앉으면 사귀는데 이렇게 한대요. 왜? 떨려서? 떨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어.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그, 못 그러지. 네가 지금 뭐야? 그 사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아, 이제 좀 다시 노력을 좀 해보려고. 근데 그럼 첫 뽀뽀는 뽀뽀는 언제 해봤어? 뽀뽀는 언제 해봤어? 기억 안 나. 내 괜한 걸 물어봤구나. 그냥 먹자. 신기하고 편하게 하지 말자. 그렇죠. 뽀뽀를. 아니. 그때는 또 우리 배우들은 특히나 연예계 종사님 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진짜 자기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게 이게 막 이런 그건, 그건 핑계야. 그래도 이성이 너한테 다가왔으면 만났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너희 너무 아니라는 생각. 그건 핑계인 게 그렇죠. 그러다가 내 나이 된다. 그러다 내 나이 되는 거야. 그때 늦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가지고 늦으신 거 아니에요, 선배? 그러니까 형은 그래도 갔다 왔잖아. 갔다 왔잖아. 내가 진짜 공감 못하는 얘기 중 하나가 소위 말해 뭐 애니메이션 맨날 보고 애니메이션 여자 캐릭터 따라하고 뭐 게임만 좋아하고 이러는 남자 인기 없다고 하잖아. 그거 다 거짓말인 게 나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하고 나 벨소리도 애니메이션 그 소리고 자랑하지. 결국은 호철아 자신감이야. 봐봐. 내가 봤을 때는 외모 하나도 필요 없어. 네. 야, 외모는 형. 너처럼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진짜 형. 그거는 씨. 야, 뭐.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좀 하네. 그건 김희철이니까 그런 거고. 22살 때 나이트에서 만난 연상이랑 처음 연애를 했거든? 어, 아 진짜 22살이야? 응. 저희 너는 되게 빨리 만났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아예 그러니까는 이성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누나한테 난 그냥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당당하고 눈치 보고 그것도 좋아 하지 말고 당당히 난 그건 싫어 이런 모습에 이제 잘생기고 당당했으니까 누나들, 더 이런 모습에 이제 잘생기고 당당했으니까 누나들, 더 편하게 그렇지 그렇지 잘생기고 당당 네 얼굴이니까 그런 얘기할 수 우리가 있어요. 당당하면 깡패인 줄 알아요. 우리가 당당하면 깡패인 줄 알아요. 호철아 자신감이야. 솔직히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신감에 좀 식민성이 떨어져요. 형 나도 돈도 없고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돈도 얼굴 없고 얼굴 있잖아 너. 키도 작고 키가 뭐가 작아 네가 그 정도면 적당한 키 뭐 80도 안 되고 80도 안 되고 그리고 형이 몇 개 얘기해 줄게 일단 난 밀당 진짜 싫어하거든.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머뭇거리지 마. 네. 바로 나는 얘기해. 아 그냥 밀어. 좋아한다고 그래서. 누나랑 사귈 때도 놀다가 누나 나 사귈래? 그냥 이러고 그냥 사귀거든? 아 말 못하겠어 그럼. 아 진짜 잠깐만 그냥 얘기 한번 말해봐 그냥 나랑 누나... 사귈래? 어우 나랑 사귈래? 어우 용기를 냈는데 어우 이건 좀 다르다 사귈래? 나랑 사귈래? 용기를 냈는데 어우 이건 좀 다르다 무슨 빚 받으러 온 거 같아. 야 이건 거의 사귐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무섭다. 야 우리 그 연애나 하자. 카리스마 있지 않아? 뭐 좋아하는 취향의 분은 좋아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아 매니아층이 있어요 분명히. 매니아는 있지. 네, 내가 봤을 때는
형 내가 호철이랑 오늘 처음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네. 한 5분만 대화하잖아? 너한테 무조건 빠져.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그러지. 아 진짜로! 무조건 진짜 형 말 믿고 네. 나는 솔직히 실패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천천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형이 몇 개 얘기해줄게 일단 진짜 알고 싶은 표정이다 형이 몇 개 얘기해줄게 일단 자신감 그리고 뜬금없이 한마디씩 날려줘야 돼 뜬금없이요? 고백해버려 야 나 너 좋아해도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안 돼 어? 야 그럼 그때 꺼져 이러면 어떡해 그래? 보통 아 형이 모르시는 형 꺼져라고 안 하잖아 원래 난 오빠로서가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친구로서가 그냥 그러면 그치. 거기서 그러면 되잖아 난 친구로서는 아닌 거 같아 안 되겠는데 내 여자친구로 너 만나고 싶어 이러면 되잖아 내 여자친구로 너 만나고 싶어 이러면 되잖아 오빠 나 이런 빵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결국은 혼자라 자신감이야 봐봐 너랑 나랑 성격이 다르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성격은 좀 더 와일드하잖아. 네. 너보다 어떻게 보면 네.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 잘 봐. 니랑 나랑 얼굴이 바뀌었어. 성격 이렇고. 그러면 알아서 여자들이 안도 한다고. 그래도 나는 100%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안 차일 자신 있어. 안 차일 자신. 한 번도 안 차일 자신 있다고요? 나는 자신감. 한 번도요? 어, 내가 네 외모래도 이, 내 성격이면 몸이 바뀌었는데. 진짜로. 왜냐면 이건 자신감이야 무조건. 진짜 형님이. 그럼 형님이. 130kg가 찍어가지고 한번 아 그거 좋다 그러면 너 자신 있을 수 있지 어, 좋은 말 했어 그러면 제가 인정해 그래 그럼 인정하죠 130kg 찍어 그랬자 그래도 할 수 있어 아니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네 형님 130kg라면 내가 좀 더 잘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좋네 그냥 뭘 바꿔 그냥 찍으면 돼 그냥 찍으면 돼 호철아 자신감을 갖자 호철이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네 꼭 이번에는 네. 나랑 연애 상담 좀 해야겠다 네 그래야겠어요 자 우리 호철이 화이팅! 화이팅!